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네이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네이버가요,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3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24%가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시장의 하락률보다 더 하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제 많은 증권사 측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약 7.7%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52만 원대에서 48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 측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네이버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PS 증가율이 18% 그리고 올해 매출은 20%의 성장이 추정된다라면서 제한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하반기에는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골드만삭스 측에서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의 타격이 적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감소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금양입니다. 어제 또 한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본업도 탄탄한 이 회사이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발포제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스펀지 성질을 첨가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이 약 30%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은 금양은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배터리 3사 가운데 한 개 업체에 납품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금양에 관련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공모청약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106만 원대에서 97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오히려 LG화학에는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 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에 따라서 LG 화학의 이 평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LG 화학의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 신약에 대한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LG 화학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KTB 네트워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3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배당 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실적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인 5,8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4,4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